우리의 기쁨, 은혜, 소망이 우리 에덴 교회를 예수 믿는 맛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교회로 만들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의 성공한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 야, 정말 이런 일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생각될 만한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공한 일들보다도 앞길이 막혀지는 답답한 실패한 상황들을 많이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성공한 일이 많은지 실패한 일이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 실패하고 답답했던 기억들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하고 선택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중단해야 되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일은 행복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중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현장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복음을 접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같은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화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마음에 다짐하며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 지역에서 그토록 칭찬받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 하면 다 알려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황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행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환경을 바꾸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순식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성령이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자꾸 막으시니까 어떡하든지 자신들이 계획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길이 자꾸 막히고 복음의 문이 막히는데도 억지로 그 일을 하려고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신념과 계획이 아시아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차 전도행을 갈 테니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지 않겠습니까? 후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있고 자신들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계획을 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서 예를 썼지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념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길이 막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는 다 길이 막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자기의 신념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길이 딱 막히니까 바울이 자기의 계획과 신념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인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여기서 닫힌 문의 원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 인생에 열심히 전진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온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환경을 통해서 막으실 때는 여러분 잠시 멈추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가려 할 때는 결국 부정적인 현상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일까? 왜 인생에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했지만 길이 막힐 때 여러분 잠시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에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데 자꾸 진행하면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진행하는 모든 일에는 결국 부정적인 현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한 아시아의 선교의 문이 딱 막혔을 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 복음의 문이 막혔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믿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일어날 수 없을 때를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는 법입니다. 잠시 넘어지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그냥 넘어진 것입니다. 한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열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사도 바울이 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다. 같이 해볼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잠시 길이 막힌 것이지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드로아에서 가만히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혀져 있는 인생의 문이 있습니까? 잘 되던 자녀들이 자꾸 길이 안 막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게 잘 풀리다가 길이 꽉 막혀 있을 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중요한 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리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러한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아멘 받을 때
그 인생의 문이 열려짐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고통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영혼의 갈급한 음성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신자를 세 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밤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또한 영혼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리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리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영혼의 소리. 오늘 사도 바울은 영혼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며 그의 마음을 집중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왜 나의 앞길이 이렇게 막힐까? 기도하기 전에는 그저 내 인생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 땅 전 세계 더 시급한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의 부름을 느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며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가정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설계할 때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너무너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문이 꽉 막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담은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지만 밤이 맞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혔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막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과 사명과 인생의 문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서 환경의 문을 열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걱정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막혔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의 문이 막혔을까? 내가 열심히 물질을 벌어서 선교하는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혔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혔을 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하고 싶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를 다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왜 막어?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면서 더 시급한 사람들이 있다, 더 시급하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의 문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 영혼의 울림을 준 것처럼 우리의 태신자의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그들의 영혼이 우리를 향하여 빨리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빨리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하여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영혼의 소리를 하나님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환상을 딱 보고 사도 바울이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 저 마게도냐의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더 시급한 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확신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주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곧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여러분은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좋은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훗날에 이 사실을 돌아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막으셨구나 생각하며 더 좋은 일로, 더 유익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길이 아닐 때 자꾸 예스며 가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사업장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지금 하는 일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갈 때가 많지만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이 자꾸 막힐 때 여러분 잠시 멈추어 기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역사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일을 새롭게 하신다는 확신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내 삶을 집중하며 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 성공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